프리페어링 더 데이터 포 모델 피팅 부분입니다. 교재에서 이 부분이죠. 18장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모델 피팅이 뭐냐 하는 건데, 그 상당히 좋은, 이 웹에는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있어요. 보시면은 퓨처 스케일링 위드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걸 보고 먼저 좀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퓨처 스케일링 방식은 네 가지가 있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민, 맥스, 로버스트, 노멀라이즈인데,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런 것들 일단 쓰는 이유를 먼저 보시면은, 이 보시면은 이것들이 데이터들이 좀 달라요. 어떤 것은 5.1, 4.9, 4.7 이렇게 칼럼이 돼 있고, 얘는 3.5 쭉 있고, 얘는 1.4, 얘는 0.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스케일이 다르지 한마디로 칼럼별로. 이 칼럼들의 스케일이 다른데 이 스케일을 하나로 통일해 주자는 거죠. 그 통일하는 방식이 이 네 가지 방식입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분의 xi 마이너스 민 x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z 스코어죠. 그렇죠? z 스코어로 통일하게 되면 이 5.1, 4.9, 4.7, 4.6 쭉쭉 있잖아요. 이 칼럼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이용해서 평균값과 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5.1, 4.9가 아니라 얘를 Z스코어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 칼럼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칼럼도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칼럼도 그렇게 하면은 결국 얘들 단위들이 다 비슷한 단위가 되겠죠. 그죠?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제가 있는데 예제도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맥스 방식은 좀 방식이 달라요. 얘는 맥스에다 민을 빼고 그 위에 xi 마이너스 민 x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다음에 로버스트 스케일러는 쿼타일을 이용해요. 그래서 q3 마이너스 q1 인터 쿼타일이잖아요. 분의 xi 마이너스 q1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지금 칼럼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normalize 얘는 칼럼으로 하는 게 아니라 row로 하고 또 처리를 해요. xi, yi, zi 지금 이 피츠가 3개라고 가정했을 때 피츠가 3개가 x, y, z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다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xi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yi를 해주거나 또는 zi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피츠가 4개죠. 4개니까 하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을 루트를 씌워서 뭔가 값이 나오겠죠. 그 값분의 예, 그 값분의 예, 그 값분의 예, 예. 이렇게 하면은 다 값이 통일이 하나의 단위로 통일이 된다는 거죠. 이전에 세 개는 다 칼럼 단위로 처리했는데 마지막에 노멀라이즈는 이렇게 로 단위로 처리한다는 거. 그게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은 먼저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데이터 타겟 y. 그죠? 그리고 x. 요거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x의 값에 0부터 다섯, 5까지 로우이죠. 로우이고 칼럼은 전부 다 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그죠? 이 데이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스케일러를 불러왔습니다. 스케일러 불러온 방식 민맥스 스케일러 해서 요렇게 주고 그죠? 피츠 레인지 해서 0부터 1 사이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 값으로 다 바꿔주란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트랜스폼을 해서 리스케일 하면은 요렇게 요 위에 있는 값들이 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다 바뀌었죠. 그죠? 요게 민맥스 스케일러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스케일러입니다. 얘는 어떻게 좀 전에 봤던 공식을 생각해 보시면 이전 똑같죠? 위에까지 똑같고. 그리고 공식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분의 xi 마이너스 민 x 해서 이걸 z 스코어로 다 바꿔준 겁니다. 그죠? 요게 스탠다드제이션 방식이고 노멀라이제이션 마지막으로 봤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것도 똑같죠. 결과적으로 이 위에까지는 데이터 다 똑같습니다. 이건 뭐 필름 반복돼서 이건 뭐 이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통일하게 다 동작을 합니다. 그죠? 요것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냥 뭐 좀 더 이해가 깔끔하게 되라고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가져왔는데 노멀라이즈를 쓰는 방식은 밑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냐니까 피츠 스케일링 위드 사이클런 해서 노멀라이즈 부분 위에 걸 하나 빼먹어버렸네. 빼먹었습니다. 요것을 결과를 다시 한번 노멀라이즈
Standardization Normalize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 나왔고 요 부분을 뺐네요. 요 부분만 자 노멀라이즈가 되는 것까지 보고 그런 다음에 또 이어서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노멀라이즈 똑같습니다. 스케일러 트랜스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멀라이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설명드렸었죠. 요게 노멀라이즈입니다. 요 방식에 의해서 각 값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예, 다 새롭게 값이 도출됐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것을 그래프로 보는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예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예제 똑같은 거에 똑같은 건데 다른 책 방금 이 책에 나와 있던 지금까지 봤던 것은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여기 있는 교재로 쓰고 있는 이 책에 있는 예제들이고 이 교재에 있는 예제들 외에 그리고 요 웹페이지 이 웹페이지 이름이 뭐냐니까 피처 스케일링 위드 사이클런입니다. 여기 있는 예제들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싶어요.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같이 더 보죠. 용 보는 김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죠?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스탠다드 스케일러입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죠. 먼저 사이클런 프리프로세싱 가져오고 맵플로립 가져오고 시본도 불러왔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리고 맵플로립 인라인 스타일은 GGplot 요 스타일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해서 랜덤 시더 해서 일단 불러와야겠네 위에 거 요거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먼저 랜덤 해서 시더를 하나 넣었어요. 시더는 1로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PD 데이터 프레임 X1 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X2, X3 해서 노멀 랜덤은 랜덤인데 노멀하게 랜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랜덤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멀 부분은 아규먼트가 3개가 주어져요. 그래서 얘는 민입니다. 민 평균값이고 얘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고 얘는 빈도수입니다. 요 노멀에 대해서는 그냥 MP 랜덤 노멀 해서 구글링 해보시면은 나와요. 구글링 하면은 요것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기본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한번 어디서 찾아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주십시오. 잠깐만 여기 있네요. How to use NumPy random normal in Python 이라고 하는 거 구글링 하시면 바로 이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설명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규먼트는 첫 번째 LOC LO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얘는 LOC라고 해도 되고 mean이라고 해도 돼요. mean 값 아규먼트 두 번째는 scale입니다. scale은 standard deviation 그리고 세 번째 사이즈는 그 빈도 frequency예요. 요 세 가지 아규먼트를 줘서 랜덤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랜덤하게 생성된 데이터의 분포도가 이러하단 말이죠. 정규 분포를 가지도록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 이 노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데이터 프레임 DF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불러왔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요거예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분의 xi-min x요. 그죠?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트랜스폼 하죠. 걔를 트랜스폼하고 그런 다음에 칼럼을 또 줬어요. 칼럼을 줘서 다시 한번 덮었었습니다. 스케일드 DF 처음에 만들었던 것을 덮었었어요. 왜 파이썬은 immutable한 게 아니잖아요. 베리어블이 immutable하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덮었을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플롯 플롯이에요. 우리가 가져왔던 플롯에서 서브 플롯에서 칼럼은 이거에 두 개 number of 칼럼은 두 개 figure size는 6 곱하기 5 6이 이게 width고 5가 height입니다. 높이입니다. width height 해서 그러니까 서브 플롯을 두 개를 만들어서 피규어 속에 담은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좀 이따가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before scaling, 오른쪽에 있는 것이 after standard scaler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SNS는 뭐죠? SNS는 우리 C본이죠. C본이고 KDE plot. 그래서 위에 있는 요것은 원래의 데이터입니다. 원래의 데이터를 이렇게 담았고 밑에 있는 것은 두 번째 스케일드한 데이터. 예요. 여기다 얘를 어디다 담았느냐 하니까 두 개 AX1과 AX2라고 하는 서버 플롯. 그러니까 요 밑에 그림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그림 전체, 이 그림 전체가 피그입니다. FIG, 피그. 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AX1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AX2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칼럼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칼럼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두 개의 칼럼으로 만들어서 왼쪽에 있는 것이 AX1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AX2가 되고 이 두 개를 담고 있는 큰 창이 피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피그의 사이즈가 6 곱하기 5. 지금 이 전체 그림의 크기가 6 곱하기 5라는 겁니다. 그죠? 이 수치를 여러분 바꿔가면서 한번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KDE 플라우스를 이용을 해서 지금 요 DFA XI, X1, 요 DFA X1 메뉴에 있는 거죠. 그리고 X2, X3, X1, X2, X3를 어디다 그리느냐 하니까 AX1에다 그리라는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스케일드 DF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새로 만든 스케일드 DF를 AX2에다 그리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보여달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여진 것이 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전반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KDE 플랫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를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